안녕하세요. 우리가 지난번에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끝났네요. 오늘 수업은 소득세 총론과 양도소득세 일부를 진행합니다. 집중하고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한 번에 붙는다. 한 번에 붙을 각오로 꾸준히 집중하고 들으시면 충분히 한 번에 붙을 수 있다. 힘을 내시길 바라면서 강의 진행합니다. 223쪽 소득세. 소득세가 무슨 소득이다? 개인. 개인이 벌었을 때 내는 세금이 소득세다. 법인이 벌었으면 무슨 세금 내나요? 법인세. 출제 범위가 아니에요. 그래서 개인 소득세, 줄여서 소득세죠? 그럼 소득세는 1년 단위로 세금을 과세합니다. 그래서 1년 동안 벌어들인 소득을 언제 납부하나요? 상식.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말일까지 스스로 알아서 신고 납부한다. 그래서 소득세는 개인이 1년 동안 벌어들인 소득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이다. 여기서 용어 정리가 들어가야 돼. 1년을 우리는 세법 용어로 뭐라 그러나요? 과세 기간. 1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 1년이죠. 1년을 과세기간이라고 얘기한다.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부과되는 세금이다. 그럼 첫 번째 기초, 계속 반복이에요. 소득세는 언제 납세할 의무가 성립하나요? 성립시기. 그리고 여러분들이 세법을 공부할 때 반드시 연습하는 거는 뭐다? 조세 총론 프린트가 있어요. 옆으로 가는 거 전체 내용을 프린트로 제공했잖아요. 성립 시기. 그래서 소득세는 언제 성립한다?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 납세할 의무가 성립한다. 성립 시기. 몇 월 며칠? 12월 말일이 되면 소득세를 낼 의무가 성립한다. 세금 계산을 시작해서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말일까지 신고 납부하는 세금이죠. 네 번 출제됐어요. 소득세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 세금 낼 의무가 성립하고 엔드 신고하는 때 확정되는 세금이다. 그 다음 이제 알아야 될 거는 소득의 구분. 소득은 열거된 8가지 소득으로 구분합니다. 그 박스 소득의 구분 8개죠. 이자를 받으면 이자 소득, 주식을 갖고 있으면 배당을 받을 수도 있죠. 배당 소득, 사업해서 벌면은 사업소득, 급여를 받으면 근로소득, 연금을 받으면 연금소득, 나머지 잡다한 기타소득, 그리고 퇴직금을 받으면 퇴직소득, 부동산을 양도하고 벌었으면 양도소득이라고 얘기하네요. 8가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그리고 퇴직소득, 그리고 양도소득, 8가지 소득으로 구분합니다. 일명 이배삭은 연기퇴양. 그럼 세금을 납부하는 방법은 6가지. 6가지는 따로따로 신고하는 게 아니라 합산합니다. 합산해서 1년에 한 번 무슨 세금을 낸다?
종합 소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갑돌이가 임대사업하고 갑돌이가 회사를 다니죠? 그럼 따로따로 신고하는 게 아니라 합산하면 소득이 많아지죠? 세금을 많이 걷겠다, 종합소득세. 그래서 합산하니까 세율은 다 초과 누진세율로 돼 있어요. 그러나 이에 두 녀석은 뭐다? 합산하지 않고 따로따로 어떻게 합니까? 불유과세 합니다. 이에는 합산과세고 따로따로 불유과세에서 퇴직금을 받으면 무슨 세금을 낸다? 퇴직소득세. 부동산을 양도하고 팔았으면 양도소득세를 따로 납부합니다. 그래서 열거된 소득은 8개인데 납부하는 방법은 세 가지예요. 종합소득세, 퇴직소득세, 양도소득세. 그래서 우리가 소득세 하면 몇 가지를 합친 거를 얘기한다? 세 가지를 합친 거를 얘기한다고요. 왜 이렇게 구분할까요? 이 여섯 개는 기타 빼고는 소득이 뭐다? 계속적,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소득이에요. 반복적. 이런 소득은 합산해서 종합소득세를 납부합니다. 근데 밑에는 어쩌다 한번 생기는 거죠? 일시적 또는 비반복적, 비반복적. 이렇게 이런 소득은 합산하지 않고 따로 어떻게 한다? 불유과세한다. 이런 용어를 쓰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시험에 나오는 거는 뭐다? 사업과 양도소득이에요. 자, 사업이 있잖아. 거기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 매매업, 그리고 건설업. 건설업을 길게 뭐라고도 얘기해요? 주택 신축 판매업. 주택을 짓고 신축해서 팔아먹는 거. 세 글자로 줄여서 뭐라 그런다? 건설업. 건설, 짓고 파는 거. 이렇게 업, 사업이에요. 그럼 사업은 소득의 발생 빈도가 계속적, 반복적이에요. 그러나 이거 양도소득은 어쩌다 한번 파는 거죠? 10년 만에 땅을 팔았다, 5년 만에 아파트를 팔았다. 사업과 관련이 없다. 따로 투기 방지를 위해서 양도소득세를 납부합니다. 그래서 같은 부동산을 팔더라도 사업과 관련이 있으면 사업소득으로서 종합소득세를 납부하고, 사업과 관련이 없는 것은 양도소득세를 납부를 합니다. 그래서 사업성이 없는 거고 이 사업은 사업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총론 파트에서는 뭐다? 양도소득세는 다른 소득과 합산을 안 해요. 이해와 이해를 합산을 안 하고 따로 무슨 세금을 낸다? 양도소득세를 납부한다. 그리고 두 번째, 소득세는 언제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다?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12월 말일이 되면 세금 낼 의무가 생긴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223쪽 밑에 2번만 알면 돼. 분류과세. 일시적,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종합소득과 분류하여 소득별로 과세한다. 분류과세란 뜻이죠. 그래서 이 세금은 뭐가 있다? 퇴직소득세와 양도소득세가 있다. 그래서 이 두 녀석은 이해와 합산하지 않고 따로 구분해서 과세하는 것을 뭐라 그래요? 분류과세라 그래. 그럼 분리는 뭐다? 분리라고 나왔잖아요. 원천징수하잖아. 이거 이자소득, 배당소득, 금융소득이라고도 얘기하죠. 그래서 금융소득이 2천만 원 이하는 합산하지 않고 따로
분리과세한다. 원천징수하는 세금이에요. 우리가 은행에 예금 적금을 들죠? 그럼 이자를 떼고 주잖아. 그럼 세금 신고가 끝난 거야. 이거를 뭐라 그런다? 분리과세. 원천징수하는 세금. 그리고 1번 합산하는 거는 몇 개가 있다? 종합소득 6개. 종합 합산한다고요. 6개는. 이렇게. 자, 넘어가죠. 자, 소득세 총론 나와 있죠? 소득세 총론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는 쭉 읽어보시고 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 225쪽. 자, 과세 방법 6번을 알아야 돼. 1번은 종합과세. 6개. 6개는 따로따로 신고하는 게 아니라 세금을 많이 걷기 위해서 합산하여 과세하는 방법. 6개는 합산해서 종합과세. 즉 무슨 세금을 낸다? 종합소득세. 그 다음 분류과세는 합산을 안 하는 거예요. 종합소득과는 합산하지 않고 어쩌다 한번 생기는 소득이죠? 퇴직소득세, 양도소득세. 이거를 뭐라 그런다? 분류과세. 별도로 과세하는 거. 자, 그 다음 02번 거주자의 정의는 알아야 돼. 거주자가 누구다? 국내에 주소가 있거나 국제 기준에 따라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자를 거주자라 그래. 그리고 거주자가 아닌 자를 우리는 뭐라 그런다? 비거주자. 그 다음 납세지 밑으로 내려와요. 거주자는 주소가 있으니까 어디로 가? 주소지. 주소가 없을 때는 어디로 간다? 거소지. 그 다음 비거주자는 주소가 없는 자죠? 어찌고 저찌고 소재지. 그래서 비거주자는 주소지를 쓸 수가 없다. 이게 답이에요. 거주자는 주소지 또는 거소지로 간다. 그래서 원칙이 뭐다? 주소지 과세 원칙이다. 그래서 소득세 납세지는 어디다? 주소지 관할 세무소다. 자, 넘어가죠. 그 226페이지 꼭대기. 그래서 12월 말일 날 과세 기간이 끝나면 세금 계산을 시작해서 다음에 언제까지 내는 거다? 5월 1일부터 5월 말일까지 스스로 알아서 어떻게 한다? 신고도 하고 납부도 하는 거죠. 아무 때나 신고 납부하는 거 아니에요. 옆에 적어요. 5월 1일부터 5월 말일까지 스스로 알아서 신고하고 납부한다. 자, 나왔다. 과세 기간. 소득세는 과세할 기간이 1년 단위예요. 박스. 1월 1일부터 12월 말. 원칙. 그러나 예외. 거주자가 사망하거나 출국했죠? 사람이 없잖아요. 땅으로 잠수 타고 하늘로 날아가죠? 그럴 때는 12월 말일을 안 쓴다. 사망한 날까지, 출국한 날까지 계산한다고요. 자, 이렇게 해서 총론을 설명했네. 그럼 우리가 출제되는 거는 부동산 관련은 사업소득이에요. 종류가 세 가지가 있죠. 부동산 임대업, 사고 파는 매매업, 그리고 주택을 짓고 팔아먹는 건설업. 이 중에서 출제되는 것은 전월세를 받는 부동산 임대업입니다. 자, 부동산 임대업은 무슨 소득이다? 사업소득으로서 1년에 한 번 무슨 세금을 낸다? 종합소득세. 그래서 지금부터 뭘로 간다? 부동산 임대업. 무슨 소득? 사업소득. 자, 부동산 임대업은 쭉 가서 두 번째 줄 팔아먹는 게 아니라 대여. 대여에서 전월세를 받는 게 임대업이에요. 임대업. 대여. 자, 그 다음 임대업의 범위.
임대업의 범위가 나와 1번 부동산 또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 대여. 대여에서 전월세를 받는 게 임대업이라고요. 그다 1번 부동산 미등기를 포함. 항상 세법은 등기등록 불문하고 부동산을 대여해서 일정액을 받으면 임대업이에요. 미등기 부동산을 대여해서 일정액을 받으면 임대업이다. 또는 부동산상 권리. 부동산상 권리는 열거된 게 네 가지예요. 전세권, 임차권, 그다음 지역권, 지상권. 부동산상 권리는 네 가지다. 이해를 어떻게 대여해서 일정액을 받으면 임대업 사업소득이 된다는 뜻이에요. 네 가지 딱 적혀 있잖아요. 괄호에 밑줄을 딱 긋고. 다만 별 하나 붙여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익 관련해서 대여합니다. 이 두 가지. 그래도 공익 관련해서 대여하면 이거는 임대업이 아니야. 공익 관련이니까 세금이 쌓여야 되겠죠. 그래서 공익 관련은 사업소득이 아니라 무슨 소득으로 간다? 기타소득. 그래도 공익 관련은 세 번째 줄 제외한다. 어디에서? 사업소득에서 제외하면 여섯 개 중에 하나 무슨 소득으로 들어간다는 거야? 기타 소득으로 들어간다. 지상권, 지역권은 대여하면 사업소득이다. 공익 관련 대여하면 사업과 관련이 없으므로 여섯 가지 중에 뭘로 들어간다? 기타 소득. 그래서 거기 네모가 그 얘기예요. 기타 소득. 그래서 박스 지역권 지상권을 대여하면 사업소득 종합소득으로 합산과세하죠. 그러나 공익 관련 대여하면 기타 소득으로서 역시 종합소득세를 내는 것은 똑같아요. 소득을 구분하는 거라고요. 여섯 개 중에 하나 지상권 지역권은 사업소득이다. 그러니까 종합소득으로 종합소득세를 내고 공익 관련 대여하면 기타 소득으로 무슨 세금을 내는 거야? 결국 종합소득세는 내는 거는 똑같은데 소득을 구분해야 되는 거야. 여섯 가지 중에 하나로. 자, 그다음 2번 대여란 뜻. 대가를 받는 거야, 일정액을. 참고 임대업의 범위가 쭉 나왔잖아. 1번, 3번, 4번, 5번은 임대업으로서 사업소득의 범위다. 그럼 1번이 뭐다? 자기 부동산을 담보물로 사용하게 하고 대가를 받으면 임대업에 들어간다. 그 다음 2번 부동산 매매업자 또는 건설업자가 판매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 부동산을 일시적으로 포인트는 뭐다? 대여. 일시적으로 대여해서 일정액을 받으면 사업소득이다 이거지. 자, 3번 광고용으로 토지 가옥상 측면 등을 포인트는 뭐다? 사용하게 하고 대가를 받은 것도 임대업이다. 자, 그 정도만 알면 돼. 5번 묘지를 개발해서 분묘 기지권을 설정하고 분묘 설치자로부터 지료를 받았다. 대가를 받았으니까 임대업, 즉 사업소득이다 이거지. 자, 다음 양괄호 2번. 공장재단, 광업재단을 대여했다. 패키지로. 역시 일정액을 받으면 임대업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큰 것만 알면 돼요. 자, 넘어가죠. 자, 임대업의 종류 쭉 해봤잖아요. 그죠? 자, 문제를 통해서 좀 확인하고 들어가죠. 대표 예제.
사업소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1. 지상권, 지역권, 대여는 사업소득 맞죠? 공익이 아니잖아. 그 다음 공익 관련과 대여하면 사업소득이 아니라 소득의 구분 중에 무슨 소득에 들어간다? 기타 자산. 기타 소득이에요. 사업소득을 뭘로 고쳐야 돼요? 기타 소득. 그 다음 미등기든 등기든 대여하고 일정액을 받으면 사업소득 맞죠? 4번. 자기 소유 부동산을 타인의 담보로 사용하게 하고 대여하고 대가를 받으면 사업소득. 묘지를 개발해서 팔아먹은 게 아니라 지료를 받았다. 대가를 받으니까 사업소득. 2번. 그래서 1번, 2번만 주의하면 돼요. 지상권이나 지역권을 대여하면 사업소득이다. 근데 공익과 관련은 대여하면 사업이 아니죠? 사업소득이 아니다. 그럼 들어갈 때는 어디밖에 없어? 기타 소득. 자, 출제는 이제 밑에서부터 대부분 돼요. 3번. 비과세하는 임대소득이 있다. 임대업이 있어요. 두 가지. 첫 번째는 논밭을 작물 생산에 이용하고 대가를 받으면 비과세다. 포인트가 뭐다? 작물 생산. 농민 지원 차원에서 비과세. 그러나 논밭을 주차장으로 사용하면 과세합니다. 작물 생산. 그 다음 2번. 주택 하나. 자, 여기서부터 이제 잘 들어야죠. 상가. 상가와 주택 헷갈리면 안 된다고요. 자, 상가는 월세를 받든 전세를 받든 전세금 받죠? 무조건 상가는 과세합니다. 투기 목적으로 봐. 상가는 대여하고 전세를 받든 월세를 받든 무조건 과세한다. 그러나 주택은 달라요. 주택은 월세와 전세로 구분하죠? 전세. 그래서 이 주택은 월세와 전세로 따라 구분합니다. 주택 수에 따라 달라져. 그래서 한 채, 두 채, 세 채 이상. 월세는 한 채는 과세를 안 해. 두 채부터 과세를 합니다. 그리고 전세, 전세 보증금 받죠? 전세금. 그래서 전세도 한 채 과세 안 해. 두 채 과세 안 해. 전세는 세 채부터 과세합니다. 그래서 항상 문제 풀 때 월세는 두 채부터 과세한다. 전세는 세 채부터 과세해야 돼. 보증금이나 전세금을 받죠? 보증금에 따라 세 채가 달라져. 그래서 보증금 합계가 합계액이 3억이 넘어갈 때 이럴 때만 과세합니다. 전세는 그래서 전세는 숫자 배열이 3, 3 초과할 때만 과세한다. 보증금을 3억까지 받으면 전세는 과세 안 해요. 3억 초과. 월세는 몇 채부터 과세한다? 두 채부터. 그럼 여기서 잘 들어야 돼요. 한 채더라도 과세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 월세는 비과세할까요? 주거생활의 안정을 위해서. 전세는 왜 비과세할까요? 주거생활의 안정을 위해서. 요건이 충족되면. 그래야 집 없는 사람들이 전월세 살 수 있죠. 한 채더라도 주거생활 안정하고는 관련이 없는 것은 과세합니다. 첫 번째 고가주택, 그 다음 국외 소재주택. 국외가 들어가면 항상 조심해야 돼. 무조건 과세한다. 한 채더라도. 자, 그래서 2번 1개의 주택은 원칙은 비과세합니다. 과세 안 해. 그러나 박스 하나더라도 과세하는 경우가 있다. 1번
고가주택. 그래서 고가주택은 9억 기준이죠. 중요한 거는 기준시가로 따져요. 밑줄 딱 그 기준시가. 실지거래가액 하면 안 돼. 양도소득세가 실지거래가액이에요. 팔았으니까. 그러나 임대는 안 팔았잖아. 갖고 있는 거를 임대하죠. 실거래가액이 없어요. 그래서 기준시가 9억 기준이다. 절대 실지거래가액에 속으면 안 된다. 그리고 국내 거를 비과세. 국외 거는 주택수와 관계없이 무조건 과세한다. 주거생활 안정하고는 관련이 없어요. 국외 거는. 그 한 채더라도 과세한다. 근데 잘 봐요. 고가주택이 중요한 거야. 기준시가 9억 초과. 이거를 월세 놓으면 과세합니다. 그러나 전세 놓으면 비과세야. 왜? 전세는 세 채부터니까. 자, 고가주택 9억. 월세 놓으면 과세. 전세 놓으면 비과세예요. 왜? 전세는 세 채부터 과세하니까. 이거 한 채잖아요. 그죠? 그래서 항상 문제를 풀 때는 월세를 물어보는지 전세보증금을 물어보는지 반드시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양괄호 3번. 양괄호 3번 나와 있죠? 자, 소규모 주택 임대사업입니다. 자, 여기 한번 볼까요? 월세는 두 채부터 과세하잖아요. 두 채부터 과세하되 분리과세가 가능하다. 밑줄 그어 총수입금액이 얼마? 2천만 원이야. 2천만 원 이하는 과세하되 선택할 수 있다. 나는 분리과세 14%로 갈 수도 있고 또는 뭐다? 나왔잖아. 종합과세를 가겠다. 종합과세는 세율이 몇 프로야? 6%에서 12%야. 6%에서 45%야. 우리가 누진세율은 6에서 45%. 이렇게 분리과세는 합산하지 않고 14%로 가겠다. 그래서 주택 임대소득이 얼마? 2천만 원 이하는 14% 분리과세를 갈 수도 있고 종합소득세로 갈 수도 있다고요. 딱 계산해 보니까 6%짜리야. 그럴 때는 일로 가지. 일로 가서 세금을 줄이겠다 이거지.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뭐다? 선택할 수 있다. 주택이에요. 주택. 상가는 이런 게 없어요. 자, 그 다음 참고 주택수 계산. 1. 다가구는 원칙이 하나야. 그러나 구분 등기될 때는 각각 하나야. 자, 2번. 공동소유주택은 뭐다? 지분이 가장 큰 자 주택으로 봐. 큰 자, 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일 때는 각각 하나야. 서로 합의하면 뭐다? 한 사람 집으로 본다는 뜻이에요. 공동소유주택이에요. 지분 비율이 60%, 40%야. 이럴 때는 누구 집으로 본다? 지분이 가장 큰 자. 갑돌이, 을돌이, 갑소유로 봐. 그래서 을은 주택수에 안 들어가. 근데 이제 지분 비율이 50% 50%야. 그럼 이럴 때는 뭐다? 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이죠. 이럴 때는 각각 하나로 봐. 각각 하나. 그래서 각각 하나로 보면 불리하잖아. 그래서 뭐라고 나와 있어요 거기? 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으로서 그들과 서로 합의해. 갑과 을과 합의해서 1인 집으로 보겠다. 이렇게 하면 그의 귀속자로 계산한다. 그 뜻이에요. 합의하면 1인 집으로 본다 이거지. 그래도 원칙은 뭐다?
1번 지분이 가장 큰 자. 시험은 2번까지만 나와. 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일 때는 각각 가라. 그럼 불리하니까 서로 합의하면 1인 소유로 보기도 한다. 그 뜻이에요. 자, 그 다음 3번. 임차 또는 전세받는 주택을 내가 안 살아. 다시 전대하고 다시 어떻게 전전세하면 내 것은 아니지만 주택수로 계산한다. 주택수가 늘어난다는 뜻이에요. 그 4번 별 하나 딱 붙여.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주택을 갖고 있어요. 부부, 남편도 하나, 부인도 하나. 그럼 주택수를 계산할 때는 무조건 어떻게 한다? 합산하여. 거기 나와 있죠? 합산하여 계산한다. 4번에 시험은 여기까지 나오는 거야. 그래서 부부는 주택수 따질 때 어떻게 한다? 합산하여 계산한다. 큰 것만 물어봐요, 시험은. 그래서 1번은 다가구는 하나다. 구분 등이 될 때는 각각 하나다. 그리고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 공동 소유는 지분이 가장 큰 자, 2인 이상일 때는 각각 하나. 그리고 3번 임차 전세를 얻었죠? 내가 살지 않고 전대하거나 전전세 주면 돈이 들어오잖아. 주택수로 계산한다. 그리고 부부는 항상 합산해서 계산한다. 뭐 따질 때? 주택수 따질 때. 자, 잠시 쉬었다 할까요? 네, 쉬었다.